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김포시청 홍보실 미디어팀에서 근무하게 된 장민호라고 합니다. 네,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 VR 면접 체험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곳 메이커스페이스 특화 도서관인 풍무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저도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면접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그때 마음가짐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한번 모의 면접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게 전원 버튼이고요. 여기 네. 있는 게 볼륨 버튼이에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실제 면접장이랑 똑같이 만들어놨네요. 네, 흡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시작하기 벌써 숨이 막히는 거. 네. 면접 강의 들으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네. 좋은 면접이나 나쁜 면접도 보실 수 있고 가상 모의 면접 실행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 가상 모의 면접은 나중에 결과를 피드백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열심히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전문가 피드백 쿠폰도 드리니까 아. 그거 받으실 수도 전문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직접 피드백 받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녹음한 답변을 네.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주십니다. 아. 면접 시작할게요. 기대는 드실 텐데 먼저 시험 좀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김포시 구급 일반행정직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 장민호라고 합니다. 와, 이거 좀 말문이 막히는데요. 향후에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자격증은 저 개인적으로 아니 말이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제가 그렇게 딴 데 보고 답변하는 시간은 좋지 않아요. 급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를 할 경우는 실수가 나오기 쉬운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요. 한 번에 업무가 많아지면은 체크리스트를 먼저 제일 먼저 만들고 중요도랑 일이 복잡하지 않은 순서대로 먼저 처리해 나가면은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이게 저는 이 기계를 쓰고 면접관이 제 앞에 설 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면접이 시작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진짜 면접처럼 긴장감이 몰려오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숨이 차고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고요. 와, 다시 정말 그때로 딱 돌아간 딱 그 느낌이네요. 이게 아마 힘든 점이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면접 가보면 이제 압박감이 많이 느껴지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숨도 차고 이런데 그 느낌이 그대로 들어서 그 힘든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연습이 될 것 같아요. 면접 연습. 네, 지금 공부하고 계신 이제 수험생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서 일단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필기 합격하신 다음에 면접 준비하실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취업센터나 도서관 이런 곳에서 VR 면접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활용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힘내십시오. 네, VR로 진행하는 면접 프로그램은 이곳 풍무도서관에서 10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김포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전화를 보시고 홍보팀 길게 좀 눌러보시겠어요? 어딨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버튼이 없는데요? 도덕불감증이야? 도덕불감증. 아이고.
끝나버렸어요.